수량 인사가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고향의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를 제공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도 고향 관련 기부금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고향 등 특정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향 발전법 기부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대신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 재정 세수 확충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복지 역시도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 역시도 크게 향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고향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계호 의원이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에 실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도농관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고향세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돼 성공을 거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에 2조 8천억, 지난해는 3조 7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돼 어려운 일본 지방정부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